마마무. 화사랑 휘인.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서. 격이랑 격은 없어요. 그냥. 아기 때부터. 아니 너무 못 볼 거를 다 봐왔다 보니까. 아 완전 어렸을 네. 때부터. 네. 올해가 저희가 10주년 되는 해거든요. 10주년 된 날이에요. 친구로. 타투도 같이 했다면서요? 오, 아, 목 이거 같아? 아, 이번에 두 개가 있는데 목에 이렇게 10주년인데 뭐라고 쓴 거예요? 어디 곱창집 이름인가? 주석 까먹었어. 이 자리로 다시 사면 까먹어 내 자리. 아 이게 친구인데 이 의미가 그 내 슬픔을 등에 업고 가는 자 이런 아니 근데 인디언 말. 너희 둘만 하면은 나 다른 멤버가 약간 좀 서운해. 솔라랑. 아 근데 민별이. 워낙 아 다 알고 있어요. 아 둘. 네, 오히려 어 다 했네 막 뭐 이런 식으로. 네. 둘은 문신 없고? 너무 하고 싶어요. 근데 등에 한 거 빼고 없구나. 네, 등에 용 있는 거 빼고는 없는데 진짜 있을 것 같아. 잉어 있거든, 잉어. 여기 어깨 잉어. 여기 머리가 있고 코리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, 아니에요. 근데 인생 술집 왔으니까 솔직하게 뭐 은지는 옛날에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주량 뭐. 아, 네. 술을 언니 주량이 얼마나? 저 주량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거를 정... 아, 그러니까 제대로 저는 밖에서 술을 잘 안 마시고 집에서 혼자 마시는 거 좋아해가지고. 완전 집. 네 언니 취하면 조심해야 돼요. 왜요?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. 아 좋아. 그 정도는 좋아. 네. 또 리더로서 제일 힘든 게 이제 했던 말 또 하는 스타일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잖아. 아, 저 근데 울면서 않는데. 했던 말 또 하는 사람이 있잖아. 그게 이제 제일 힘든지. 휘인 술 잘 먹어요? 아 되게 좋아해요 술 먹는 거를. 그래서 저 진짜 잘 먹는 사람.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또 너무 애주가시고 아, 그래서 받았구나 네. 진짜 행복하겠다 엄마 아빠. 왜냐면 엄마 아빠랑 딸이랑 나는 우리 애들이 빨리 커서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. 그리고 난 지금도 우리 형제들 그러려면 뭐... 지금이라도 좀 덜 드셔야 돼. 아니 그럼 잘 드셔야 돼. 애들 클랜 팔순 잔치 와요 해서. 아니 근데 아버지랑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랑 같이 먹을 때가 진짜 행복하거든. 아니 근데 좋다. 그 화주? 뭐였지? 아 깔라면 시즌. 화사주. 아 제 친한 언니가 혜진아 널 위한 술을 발견했어 이러면서 가져온 거예요 저녁에. 혜진이? 응 안혜진. 아 제 혜진이 안혜진. 네. 안혜진. 네. 안혜진 한혜진. 어. 네. 재밌네 혜진. 너무 이거 대단하다. 근데 이제 그 언니가 한번 마셔봐 괜찮아 그래서 아 성년쌤 치고 한번 마셔보자 이러면서 마셔는데 다음 날에 진짜. 어 그래? 고술 형 한번 가보자. 오케이 오케이. 네. 그리고 우리 진 사장이 잘 먹고 큰일 난다 이거. 아 이게 그 곱창이구나. 아~ 브랜드 평판 1위 했잖아. 이거 두 개, 네 개 다. 곱창으로? 그쵸? 휘인도 가봤어? 아 여기 저희 단골이에요. 여기 난리 났던데. 동네예요, 동네. 아 진짜 너무 궁금했었어. 안돼. 아 저는 여기에 장점이 제가 질긴 거를 잘 못 씹어서 곱창을 좋아해도 잘 못 먹었어요. 근데 여기는 씹어도 그냥 편안하게. 자 맏언니가 초롱이가 맏언니지. 네. 건배사. 건배사 뭐라고 해야 되지? 한번 해주세요. 네, 코 한번 삐뚤어집시다. 술 안 먹었는데 코 한번 삐뚤어집시다. 자. 아, 이 화사죠? 근데 화사는 손톱을 기네스북 나가려고 기르는 거였어. Watching the birds passing on by. It makes me wanna cry. It makes me wanna cry. 야, 이거 곱창이랑 잘 어울린다, 근데. 이것도 부드러워가지고. 그러면 너 여태까지 안 어울렸던 거 한번 하나만 얘기해봐.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 우리 화사주.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또 인생술집 우리 진사장 진사장술을 또 우리가 소개를 한번 시켜줄게요. 자 진사장수 아주 멋있어. 예 희인 씨를 위해서 우와. 돈을 준비한 거는 와 예쁘다. 난 IS가 아니고 그 난 이제 뭔들. 뭐라고요? 난 IS. IS라니요? 야 너는 무슨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? 무슨 소리야? 무슨 국제 뉴스를 전하고 싶어? 아이고 아예 무슨 슈퍼스타. 오 이렇게 긴장하는 것도 참이네. 사장. 자 우리 하사 씨를 위해서 나 IS. 식욕이 너무해. 뭐라고요? 브레인 비주얼 식욕이 너무해. 자 또 우리 은지 씨를 위해서 마법의 부적. 네. 모히또. 아 준비했어. 몰디브 한 잔. 네. 감사합니다. 모히또. 그리고 초롱 씨는 리드는
나야 나 네. 나야 나 아, 뭐죠? 진토니까 준비했습니다. 아이 감사합니다. 네. 와 예쁘다. 안에 궁금한 거 있어야 될 것 같아. 진짜 우왕 같아요. 처음 보는 비주얼이에요. 식욕을 다스리는 칵테일이네요. 네, 제가 평소에도 그렇고 항상 식욕 때문에 항상 인생에 고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. 아, 정말로. 벌써? 예. 아, 되게 그러니까, 좋아하는구나 먹는 거. 아니, 근데 저 때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대거든요. 아무리 먹는데 그런 식이 그대로 있어요. 있어. 그런 식이 안 먹어도 살 안 찌. 그거는 혜진 선배님이셔서 안 찐 것 같아요. 그래 체질이 좀 다 나온 거지. 그런데 모르겠어요. 이게 식욕이 장난 아니에요. 얼마나 먹어요 하루에? 정신줄 놓으면 일단 다섯 끼에 뭐 디저트도 챙겨 따로 챙겨 먹고. 배가 부른데도 부르죠. 들어가는 거지. 맞아. 부른데. 근데 생각나면은 생각나요. 사실 배가 좀 덜 불러지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 과학적인 거야. 당연한 거야. 형 그거. 아 그래요? 이거 꽉 차잖아. 진짜로 먹고 싶은 걸 생각하면 위장이 살짝 늘어난다. 어? 그거 집어넣으려고. 어머. 야. 그러다가 이쪽으로 갈아타는 수가 있다. 조심해. 어? 맛있는 녀석들 나중에 이쪽으로 쏙 올 수 있어. 오케이. 이제 저는 좀 3, 4kg가 쪄도 티가 굉장히 많이 나요. 그러니까 좀 떡대가 살짝 틀려져요. 앨범 내고 활동해야 되는데 막 중간에 살 안 빠져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뭐 이런 적도. 아 근데 앨범 준비할 때는 이제 조금 입맛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. 아무래도. 이제 몸이 이제 그 리듬이 있는 거예요. 이제 앨범을 준비할 시기가 딱 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입맛이 떨어지는 거죠. 저도 시즌일 때랑 시즌이 아닐 때랑 3, 4kg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완전 달라요. 몸. 그렇구나, 그렇구나. 네. 준현이 형은 차이 나? 너 지난주보다 4kg 더 쪘지. 시즌이 아니라 그냥 지난주. 이게 연예인이야. 이거 3kg 쪘다고 지난 4kg 쪘. 아무 차이 안 나. 몰랐잖아 너. 몰랐어. 프로예요, 너무 프로. 연예인. 진짜 프로다. 방송용. 아니 근데 화사는 네. 살 좀 쪄도 되는 게 그 한국의 마릴린 먼로라고 그러잖아. 아 그런 그런 수식어는. 저게 다 화사예요? 어? 아, 근데, 아 제가 하체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. 위쪽은 오히려 조금 위에만 보면 사람들이 날씬하게 보는데 이제 아래 허벅지 있으면 어느 정도 좀 굉장감이 있구나.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하체 쪽이 되게. 근데 요즘 약간 그 바디의 트렌드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킴 카다시안이나 이제 상체보다 하체를 완전 크게 밸런스를 약간 그게 운동해서 건강한 그런 밸런스를 좀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. 완전 마른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국의 마릴린 먼로잖아요. 한국의 킴 카다시안에서 정 카다시안. 정 카다시안이야 별명이? 오 정 카다시안 맞네. 아니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? 막 지금 헬스장 미어 터지거든요 사실. 이제 조금 있으면 수영복 입어야 되니까 바캉스 맞아요. 시즌이고. 저는 처음에 좀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었었어요. 안 좋은 정보를 듣기에는 식욕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어린 마음에 빨리 살을 빼고 싶으니까 양 이상을 좀 먹었었던 거죠. 그래서 되게 우울증 고생 많이 했던 거죠. 예, 우울증도 왔었고 아, 그러니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었는데 그때 막 목소리도 바꾸고 예, 여러 가지 막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운동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몸의 체형도 엄청 바뀌고 키가 커요. 아 맞아요. 키도 약간 커진 아, 그래? 느낌. 저리가 제가 1.5cm가 컸어요. 너무 진짜? 너무 짜증났어요. 제가 76.8인 상태로 15년을 살았는데 제 방송에서 2년 전에 키를 쟀어요. 78이 넘는 거야. 좀 짜증났어 그래서? 너무 짜증났어. 왜 이걸 잘못했어. 그래서 잘못했다고 다섯 번을 쟀어요 방송에서. 근데 점점 늘어나 190, 191. 입 딱 쳐요. 야, 진짜 큰 거 같은데? 너 지난주보다 컸어. 근데 진짜 지난주보다 컸어 키가. 아 시끄러워요. 왜 요즘 뭐 고민 있어요? 저요? 고민이 엄청 많다면서요. 저희가 이제 데뷔 5년 차 된 아 5년 차 됐는데 제일. 뭔가 요즘에 제가 좀 자아성찰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까지 이 마마무를 하면서 이제 걸어왔던 뭐 과정들이나 뭐 앞으로의 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막 고민이나 뭔가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는 고민
하는 건 그럼... 나는 나쁘지 않다고 네.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지 팀 활동보다 솔로 활동이 가끔 편할 때가 있다 예스를 했어요. 아, 그러니까 뭐 물론 다 편한 건 아닌데 근데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아요. 네, 그룹이면 이제 그 그렇지, 그룹 색깔에 그렇지. 맞추기 위한 노력도 되게 크잖아요. 그래서 뭐 마마무 안에서 이제 보여주지 못했던 뭔가 저만의 것을 그렇죠. 이렇게 표출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편한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그 솔로 싱글을 한번 냈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라디오에서 이제 라이브를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제가 진짜 이제까지 활동하면서 그렇게 떨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딱 이제 라디오석에 다 앉았는데 이제 물을 마시려는데 막 이러면서 물을 마셨어요. 근데 이게 멤버들이 없으니까 혼자 라디오 나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떨린 거예요. 그냥 괜시리 이래서 와 이거 진짜 나 오늘 큰일 났다 하면서 노래하는데 진짜 너무 잘 불렀어요? 제가 원래 되게 실수가 없거든요. 아 맞아 실수를 되게 안 해요. 그러니까 가사나 뭐 그러니까 기복이 좀 많이 없는 편인데 그날은 이제 가사도 틀리고 그게 잘하려고 할 때 더 많이 떠는 것 같아요. 나 처음에 무대 올라갔는데도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. 17살 때.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무대 체질이구나. 근데 뉴욕을 갔다 와서 오랜만에 서울에서 복귀를 해서 서울 컬렉션을 하는데 처음으로 떨렸어요 그때. 이제 잘하려고 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떨리더라고. 아니 화사 휘인도 뭐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다며 그 동네에서 아주. 언제부터 어? 언제부터 친구였던 거야 둘은? 중학교 1학년. 어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. 엄마.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귀여워. 어, 귀여워. 저런 건 웬일이야. 오, 최근에 동네에서 본 것 같아. 렌즈 껴야 된다고. 아, 현실아. 어머! 어머나. 끼 부리는 거 봐. 어, 애들 소리 지르는 거 봐. 어, 저때부터 끼가. 끼 장난 아니다. 그때 2NE1이 완전 난리 났어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막 데뷔해서. 언제 저게? 중학교 2학년? 중학교? 1학년. 야, 1학년. 아, 아무튼 중학생. 야, 저때부터 끼가 장난이 아니었구나. 야, 너희들은 진짜 행복하겠구나. 진짜 어렸을 때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좋아. 그렇게 하다가 같이 꿈을 이뤄서 함께 좋아. 지금 활동한다는 게. 해외로 이제 스케줄 가거나 할 때는 항상 이제 그럴 때면은 야 근데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이런 식으로 소름 돋지 그런 뿌듯하기도 하고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 꿈을 안 꿨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 그냥 뭐 이런 얘기도 항상 와, 아찔하기도 하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한 팀이 되는 게 사실 형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한 팀이 된 거야? 둘이 같이 오디션을 보러 손잡고 다닌 거예요? 아니면? 네, 그냥 같이 해서 오디션 보러 그리고 그냥 막 같이 맨날 붙어 다녔어요. 맨날 붙어 다녔어요. 근데 누가 되고 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휘인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엔 휘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이 그냥 보였어요. 아, 대단하다. 그래서 저희는 뭐 아, 서울 가서 우리 가수 하자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서울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가수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.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소속사 대표님이신데 둘이 같이 하라고 이러면서 야, 되게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 네 맞아요 네. 운이 진짜 터놓을 사람이 서울에서는 이제 저희 둘이 의지를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정말 뭐 지극히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얘기나 그런 것도 서로 항상 허물없이 터놓는 편이거든요 그 자로 있어줘 이제 너만을 위해 선한 배추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테니 너 아니 그 뭐지 마마무 비글 영상? 비글 영상 있대요 그 뭐 영화제에서 막 엄청 활약하고 그리고 가사를 엄청 잘 바꿔 불러요 어? 맞아. 와 센스가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실래요? 야 우성 내가 원샷하면 나랑 살아 어머 진짜 멋있어
아 진짜 멋있다. 하리우드 같았어. 하리우드에 약간 미국 냄새 났어. 미국 네. 약간 아카데미 축하 공연. 저는 제일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여성상이 김혜수 선배님 어렸을 때부터 너무 멋있지. 응, 김혜수 선배님의 그런 우아함과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보스 섹시함 다 있잖아. 네, 네. 근데 와 나도 저런 여성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저를 되게 항상 다져왔어요. 그날 MC를 보셨다. 네, 그래서 저는 무대하면서 그렇게 떨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떨리지. 그렇지. 네, 잘 때도 그래서 거의 잠도 막 못 잤어요. 이게 사진 찍었어? 아 사진은 못 찍었어. 아, 왜냐면은 이제 MC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진행을 중재 시켰어야지 중간에. 뭐라고요? 저희 아, 그러니까 사진 하나 찍고 갈게요. 애드립인 것처럼 막 이렇게 무대 하면서 가서 이렇게 찍히든 가수 다리를 네. 넣어가지고 이렇게. 근데 다음 해에 또 이제 저희가 청룡을 또 나가서 무대를 했었는데 김민수 선생님께서 화사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고맙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냥 뭐 아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시상식 MC를 좀 많이 봤잖아. 뭐 사실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만나는 그런 가수들이 와서 축하 공연을 한단 말이야. 이 배우들이 리액션을 잘 안 해. 맞아요. 맞아요.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막 되게 막 안타깝고 약간 저쪽 잡는데 근데 그게 물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야. 어?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렇죠. 일어나서 춤추기에는 너무 혼자만 근데 그냥 그렇게 지난번에 개사를 해서 딱 하니까 그 사람들도 리액션 하기도 좋고 되게 자연스럽게 뭐 이병헌도 그렇고 김혜수 씨도 그렇고 정우성도 그렇고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딱 해줘서 처음 보는 그 시상식의 어떤 분위기여가지고 야 참 보기 좋다. 자 그리고 그 화사가 또 뭐 노래 잘하는 걸 워낙 잘 알지만 하바나. 하바나 알아요? 하바나? 알죠 알죠. 따다다다다. 오 이거 이거. 뭐야 뭐야? 따다다다다. 오 이거 이거. 뭐야 뭐야? 어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 되게 비슷하다. 이날 처음 불러왔어요. 그래서 가사를 되게 혹시 저거 예상했겠지만 여기서 들려줄 수 있어요? 아 그럼요. 그래서 제가 되게 좀 급하게라도나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니 원곡이랑 되게 비슷하다 목소리가. 아 그래요? 지금 부담이 좀 많이 생겼는데 가사 보고 해도 괜찮겠습니까? 아 그럼요. 네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우리 박수 한번 갈까요? 네. 틀리면 안 되는데. 자 하바나. 와우. 애말 조금만 키워주세요. 와. 더 이렇게 잘 불러드리고 싶었는데. 그래, 에이핑크도.